오늘은 보험 펀드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러 왔습니다. 보험 변액 어렵죠. 그리고 펀드 관리 어렵죠. 보험 펀드 변경이나 펀드 관리는 고객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아니면 설계사가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직접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 재분배 기능이라는 펀드 옵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어도 펀드 변경을 해서 펀드 변경을 하는 이유는 수익금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펀드 관리를 하는 거고 변경을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 고객님 몫이고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선 2021년 1월 17일입니다. 2021년 1월 17일 코스피가 3000선 되어 있는데요. 코스피가 3000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펀드는 똑같습니다. 주식과 펀드의 수익 구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내가 수익을 많이 얻는 구조인데 지금 코스피가 3000이라고 고점이라고 생각된다면 고객님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점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거를 안정적인 채권형으로 옮겨놓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갖고 있는데 변액이다. 근데 변액인데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점인 지금 안정권인 채권형으로 옮겨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증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